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에 핫한 은행주에 대해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버핏은 최근에 은행주를 대거 매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오랫동안 보유해왔는데 보유 주식의 84%나 팔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버어는 조옥쪽 배당을 하죠. 버핏이 팔았다는 것은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예전만큼 돈을 못 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는 개미들이 은행주를 산다며 버핏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같이 가볍게 읽어볼게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주와 항공주를 대거 매수하고 있어 버핏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개월간 개인들의 KB금융 순매수액은 2,100억 원에 달한다. 4대 은행 주가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 개인들이 재미를 보고 있진 않는 것 같네요. 사실 버핏이 판 것은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지 일반은행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튼 은행주 투자는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쉬운 이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이고 어려운 이유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금융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BIS, 무수익여신, 지급여력, PF 대출, 순이자마진 등 좀 생소하죠. 대손충당금은 익숙하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조기업의 재무제표와 판이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잣대로 금융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과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금융회사 분석에 대한 많은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챕터 1. 은행주, 안전한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는 며칠 전 부실 기업 들머진 국책은행, 부실 채권 증가에 허리운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업은행의 고정야야신, 즉 NPL 비율이 2.67%로 국내 19개 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면서 NPL 비율을 설명했습니다. NPL 비율을 쉽게 설명하면 부실 채권 비율로 빌려준 돈에서 못 받을 것 같은 돈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항상 부실 채권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공적자금 투입입니다. 법상으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직접 돈을 써줄 수가 없고 산업은행 같은 곳을 통해 써줍니다. 부실 채권 비율은 BIS 비율과 함께 대표적인 안정성 비율입니다. 일전에 버핏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인용했던 세익에 들어가서 한국의 부실 채권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2001년 6월부터 2019년 12월 중 최저치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돈이 잘 도는지 보여주는 M2 통화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 기준에서 전년 대비 8.5%가 증가했습니다. 좋은 겁니다. 다시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한국은 0.78인데 반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7.5, 1.7, 3.1입니다. 작년 12월 대비 상승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 12월이 0.77로 0.01%포인트 올랐는데 뭐 미비한 수준이죠. 그러면 선진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싱가포르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중간 지음 보시면 싱가포르 은행의 NPL 비율은 1.5%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논조는 싱가포르 은행 안전하니 투자해라인데 글의 시퀀스를 보면 주지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동성을 말하면서 NPL을 언급하고 나서 수익성 지표인 ROE를 언급합니다. 주식 투자 고려 시에는 이게 순서입니다. 안전한가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 회사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칼럼에서는 싱가포르 3대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채권에서 부실 채권의 비중을 보는 것이 NPL 비율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싱가포르의 주요 기관의 말을 인용하며 싱가포르 뱅킹 시스템이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역사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4% 미만이고 시중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0%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히 금융선진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가 3월이 피크였는데 3월의 부실 채권 비율을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소폭 0.01%포인트 증가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BIS 비율은 왜 언급 안 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련 기사가 도배될 테니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없죠. 아시다시피 은행은 이익을 많이 내면 많이 냈다고 모럴해져도 운운하며 하고 손실을 내면 능력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요는 관련 기사가 많다는 것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은행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